또 그랬던 것이 아닐까. 사실은 사위가 무섭습니다. 사위가 뭘까요? 이게 자살사고는 베르테르 효과라고 해서 어느 한 학교에서 튕겨져 나오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. 어느 여고에서 1학년 학생 자살하고 3학년 학생 자살하고 그 이듬해 자살한 1학년의 친구가 자살하고 그 2학기에 그 엄마가 자살하고 베르테르 효과가 그래서 그 학교 전체에서 내는 패닉 상태 예방이, 근데 이걸 누구를 예방하면 여러모로 우리들이 한꺼번에 다 해결이 될 수 있어요.